50 Cent, Lloyd Banks, Young Buck, Game. TV, Nick. See, I'm a city boy, man, I ain't from the South. 50 Cent, man, y'all niggas, y'all know what I'm about. I'm about my money, man, I'm on a paper chase. I have dot tie in your face like a shoelace. See, I don't play no games, I cut you up, man. I get tired of hearing you talk, I fuck you up, man. You see me in the club, you know what niggas. CUSP 클럽 챔피언십 2019 3x3 농구 챌린지 서울대회. 자, 이제부터는 이번 대회 올해부터 신설된 경기입니다. 자, 바로 엘리트부 경기인데요. 엘리트부는 말 그대로 프로 선수를 꿈꾸는 선수들의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8강 경기 고려대학교 선수들의 대결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대 고려대학교가 8강에서 만났습니다. 이 경기는 김태훈 유리그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앞선 여자 3대3 경기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잘 봤습니다. 재밌죠? 재밌네요. 예. 자, 농구 잘하는 여자. 이 일반인들이 이렇게 농구를 잘하는 모습을 보신 경험이 아마 그리 많지 않으실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었는데 오늘 예. 좋은 기회로서 경기를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로 펼쳐지겠는데요. 자, 오늘 이 선수들 이 정말 유리그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선수들이 이 길거리로 나왔어요. 자, 먼저 고려대학교 첫 1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형진, 김진영, 심린석, 하윤기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대학교 2팀입니다. 고려대학교 두 번째 팀 정호영, 최성현, 김병수, 서정현 선수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준비합니다. 자, 지금 뭐 1팀, 2팀이 경기인데 아, 정말 약간 1팀이 좀 신장이 좀 더 좋은 것 같고 2팀은 빠른 선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려대학교가 높이 위에 있는 팀이긴 한데요. 오늘은 고려대학교 1팀과 2팀을 잘 나눠서 3대3 농구대회에 나왔습니다. 예, 자, 두 팀 경기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이 고려대학교 1팀입니다. 파란색 유니폼 고려대학교 1팀 그리고 붉은색 유니폼이 고려대학교 2팀입니다. 자, 엘리트 경기 이번 대회부터 새롭게 시작이 됐고 시작하자마자 두 점짜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김영진 선수가 한번 던져봤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곧바로 공격 연결하는 고려대학교 2팀. 자, 안쪽 비었어요. 하영계 투어 헤드 덩크. 자, 지금 유리구 기간 그 시즌 중이기 때문에 예. 선수들은 부상을 당하지 않고 재미있게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덩크를 두 점으로 연결됐고 또 두 점. 아, 좋네요. 역시 엘리트 이번엔 선수들이라. 이번엔 심리성. 아, 외곽슛 능력들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 자신 있게 쏴주고 있습니다. 서정은 왼쪽으로. 자, 슛모션. 자, 파고들면서 레이업 막혔어요. 자, 이 그렇죠. 아무래도 같은 팀 선수들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예. 잘 알고 있겠습니다. 하윤기 하지만 최성현의 파울입니다. 자, 최성현 선수가 하윤기 선수와 부딪히면서 파울. 하윤기가 슛 동작에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아, 트렌드 덩크 장면. 아, 멋있지 않습니까? 사실 길거리 농구는 이 덩크슛이 좀 나와야 재밌거든요. 그렇죠. 엘리트 선수들이 나오니까 마치 미국 선수들의 경기를 보는 듯한. 아, 그렇습니다. 좀 전화하고의 그 어린 선수들하고의 경기와는 사뭇 다른 경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지나가시던 분들이 지금 눈길을 못 떼고 있어요. 자, 들어가지 않았던 김영진. 자, 베이스라인 쪽 파고들면서 외곽으로 정호영 두 점 깨끗하게 아, 들어갑니다. 정호영 선수. 자, 곧바로 시작. 신민석 불발 리바운드 하윤기. 2m가 넘는 선수들이 지금 이 고려대학교 1팀에 2명, 3명이 됐어요. 더블 클러치 성공합니다. 아무래도 신민석. 바닥이 그 정식 그 농구장 코트 규격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예. 선수들이 스텝을 잡을 때 좀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와이드 오픈이에요. 깨끗하게 성공. 아, 마치 뭐 야간에 슈팅 연습을 하는 것처럼 예. 3대3 농구를 좀 해나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김형진 2포인트. 좋아요. 점수 많이 나고 있어요. 6대6 동점. 또다시 정호영 불발. 리바운드 하윤기. 표정이 상당히 밝네요. 이전에 여자부 경기와는 사뭇 다르게 예. 높이도 매우 높고요. 경기도 같은 학교 팀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더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호영 옆으로 내줬고 다시 정호영.
하윤길 앞에 두고 정호영 하윤기 셔플! 아,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관중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출전한 선수들도 일반인 클럽 선수들도 같이 보면서 그렇죠. 즐기고 있어요. 아, 김병수 투 포인트. 지금 멋진 플레이는 고려대학교 1팀 파란색 조끼가 많이 하는데 네네. 포인트는 지금 고려대학교 2팀 실리는 더 챙기고 있습니다. 자, 하연기 한 점. 자, 곧바로 시작하는데요. 왼쪽 베이스라인 쪽 그렇죠. 파고들면서 아무래도 선수들이 예. 경기를 하고 있는 저 공인구는 자 유리그에서 뛰는 공인구보다 좀 작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웃코트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예. 선수들 개의치 않고 3점 슛을 2점 슛을 잘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호영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재밌네요. 아, 정말 이 유리그 저희가 중계를 하면서 선수들의 투지 있는 모습만 봤지 이렇게 밝은 모습은 처음 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오늘 경기는 좀 즐겨야 되는 만큼 예. 재밌게 농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윤기 아, 멋있는 모습으로 좀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말이죠. 하윤기가 두 점 불발 샤클에게 쫓겼고요. 하지만 리바운드 신민성. 조금 전엔 하윤기와 이 엘리우 패스 엘리웁 덩크까지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타이밍만 잘 맞았으면 예. 멋진 또 모습이 하나 나올 뻔했습니다. 김병수 깨끗합니다. 실리를 계속 챙기고 있어요. 지금 고려대학교 1팀이 자 신민석의 두 점 불발 김병수 다시 한번 연속으로 꽂아놨습니다. 아, 김병수 오늘 뭐 정확하네요. 아, 윤기 워핸드 덩크 9대 12. 덩크를 계속 하는데 지고 있어요. 외곽 와이드 오픈이에요. 두 점 안 들어갑니다. 하윤기 리바운드. 자, 외곽으로 나와야죠. 그렇죠. 바로 빼고 나서 공격을 시도해야 됩니다. 예. 신민석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넘어가면서 공격권 고려대학교 2팀으로 넘어갑니다. 자, 9대 12. 자. 저희가 야간에 뭐 개인 운동을 할 때 뭐 2대2나 3대3 농구를 이렇게 팀을 짜서 하는데요. 거의 예. 그런 모습으로서 오늘 경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하윤기 선수가 이번에 출전한다는 거 알고 이렇게 덩크 좀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하윤기 선수가 부상 때문에 지금 유리그에서는 잘 나오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예. 복귀 이후에 오늘 3대3 농구에 출전을 야. 하게 됐습니다. 신민석도 두 점, 한 점 차가 됐습니다. 아, 재밌네요. 네. 양팀 선수들이 외곽에서 슛을 많이 던지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뭐 할 말이 별로 없네요. 네, 그냥 저희도 즐기면서 가요. 정호영 그렇죠. 덩크 불발. 자, 정호영 덩크까지 안 들어갑니다. 신민석. 자, 김진영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김진영 안 들어갑니다. 김진영 선수도 몸이 풀리면 예. 또 엄청난 점프력으로서 덩크슛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대 말이죠. 김진영 선수 정도면 오늘 걸게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두 점 얻어 맞습니다. 자, 신민석 성공합니다. 점수가 많이 나고 있어요. 12대 14. 자, 정호영 옆으로 빼줬고 최성현 플러터 불발 걸렸어요. 아무래도 엘리트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런 3대3 농구 대회 같은 데를 출전할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오늘 같은 경기도 참가하면서 뭐 이런 경기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인 일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두 점 성공해요, 신민석. 이 팬들도 농구에 대한 관심 더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마추어들만 예.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엘리트 선수들이 나와서 참가를 해준다고 하면 예. 많은 예. 관중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영 불발. 자, 그렇기 때문에 재밌게 좀 해줘야 돼요. 그렇죠. 충분히 재밌게 해주고 있는 고려대학교 선수들입니다. 14대 14 동점. 자, 이제 남은 시간이 3분 한 40초 정도 남았습니다. 자, 여기도 8강이기 때문에 이기면 4강 올라갈 수 있는데요. 짧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뜨거워지고 있는 28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예. 이런 날씨 속에서 부상을 당하지 않고 좀 열심히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정현 페이드웨이 불발. 자, 베이스라인 쪽 신민석 휘슬 불지 않았어요. 신민석 본인 직접 해결합니다. 자, 이제부터 좀 심각해지는데요. 15대 14. 두 점 불발. 자, 리바운드 하윤기 김진영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팀 선수들이 지금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타 팀과의 경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스럽게 경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점 차인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김진영. 자, 이제부터는 승부차인데요. 김진영. 김진영 들어갑니다. 자, 뭐 여유 있게 장난도 했다가 또 넣을 땐 또 확실히 넣어주고요. 서정현 물발. 제 생각에 경기가 한 1, 2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는 또 승부욕이 좀 발동을 하지 않을까. 자, 정호영 패스 합니다. 서정현. 아, 놓쳤네요. 하용기 선수 왜 막나요? 이거 덩크슛 찬스인데. 그렇죠. 예. 자, 노르 패스 샷클락 바이레이션. 덩크슛 정도는 하나 좀 줘도 될 텐데. 아, 하나 나오나요? 자, 김진영 이번에 조금 엉켰습니다. 하용기 불발 18대 14. 자, 남은 시간 이제 2분 정도입니다. 두 점 들어가지 봐요. 않았어요. 자, 외곽 신민석. 신민석 드리블 스텝백 두 점 짧습니다. 하용기 리바운드. 자, 아무래도 이 3대3 대회는 그 유대회에서 경기를 좀 출전을 하지 못하는 예. 벤치 멤버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경기력도 조금 쌓았으면 좋겠고요. 예. 감각도 좀 유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또 어디서 아 이번에 아 엘리미나구나 싶었는데 아, 방금 전에 타이밍이 잘 맞았으면 정말 예. 멋있는 상황이 하나 나올 수 있었는데요. 정호영 성공합니다. 자, 이게 또 5대5랑 다르게 몸싸움이 좀 많이 허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휘슬이 불리지 않아요. 물론 뭐 선수들이 지금 부상을 조심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또 공격 시간 또한 12초이기 때문에 매우 빨리 경기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샷클락 바이레이션이에요. 그렇죠. 자, 하용기가 못 봤습니다. 자, 이번에 김진영 선수가 재밌게 넣는 장면. 서정현 2포인트 불발. 자, 최성현 리바운드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일단 네. 공인구가 작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람의 영향도 있고요. 네. 자, 이번에 엘리옵 안 들어갔어요. 아, 패스를 줬는데 그 공이 들어갈 패스요. 뻔했습니다. 네. 자,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최성현 아하 멋진 스피드 버브. 그리고 포인트까지. 아, 이제 슬슬 보여주나요? 예. 18대 16 두 점차. 자, 시간은 이제 경기 종료 직전입니다만 패스미스 실책이 나옵니다. 자, 고려대학교 1팀이 실책이 나왔어요. 이 팀이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한 30초 정도 남았거든요. 그렇죠. 자, 이 34.4초 남았는데요. 이 시간에 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요. 자, 4강으로 가면 아, 여기서 가로채기가 나옵니다. 고려대학교 1팀 이제 상당히 유리해졌습니다. 하용기 들어오면서 하용기. 아, 하용기 선수는 포스트업을 저렇게 진행을 한 반칙 아닌가요? 정호영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정호영 리바운드. 자, 11초 석점 차인데요. 자, 두 점이에요. 두 점. 한 점 차입니다. 한 점 차. 자. 자, 이번엔 정호영 선수가 와서 파울이라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보십시오. 툭툭 치면서요. 파울 냈었고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자, 고려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맞대결은 19대 18 한 점 차로 고려대학교 1팀이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진출합니다. 자, 두 팀 사실 뭐 좀 더 높은 단계에서 만나길 바랬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게임에서 만났기 때문에 둘 중에 한 팀은 질 수밖에 없고요. 예. 자, 부상 없이 첫 경기 잘 치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경기 잘 치러주면서 재미있게 또 덩크슛도 몇 번 나오면서 이 분위기를 화끈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볼거리도 몇 가지 좀 작용 보여줬고요. 예. 자, 뭐 엘리트 선수들이지만 덥고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웃코트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오늘 또 예. 이런 기회 때문에 한번 뛰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예, 잠시 뒤에는 이 남자 엘리트 대학부 두 번째 경기, 두 번째 8강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올림픽 공원입니다. 50 Cent, Lloyd Banks, Young Buck, Game. See, I'm a city boy, man, I ain't from the south. 50 cent, man, y'all niggas, y'all know what I'm about. I'm about my money, man, I'm on a paper chase. I have doc tie in your face like a shoelace. See, I don't play no games, I cut you up, man. I get tired of hearing you talk, I fuck you up, man. You see me in the club.